사실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예. 그러니까 제 특별히 저는 제 의의가 굉장히 높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착한 줄 알고 살았던. 예. 그러니까 누가 저를 오해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늘 하여튼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되고. 예. 예. 재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상처도 너무 많이 자주 주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 보게 해 주셨죠. 예. 아니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창조과학을 다녀오셔서 많이 변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저 사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사람들 앞에 앉아서 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리더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기서 지금 보니까 막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 진짜 목사님 같은 그런 포스가 있으세요? 예.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예. 출근 시간도 30분을 당겼어요. 예. 예배 보기 위해서. 예, 나중에 큐티 나눔도 했으면 좋겠어서. 직원들이 좀 안 믿는 분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런 이 비전을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황당한 느낌인 거예요, 그냥. 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되어버렸다. 예.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만 열고 호기심만 좀 가져줘라. 내가 소개하는 역할을 하겠다. 예. 그렇게 시작하게 그렇군요. 됐었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창조과학 그 탐사에 또 보내셨다면서요? 아, 미국에요? 네. 예. 한 지금까지 한 6-7명 보내고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선교지에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보내주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든가요? 직원들 반응이. 한 명은 세례를 받았고요. 가서? 예. 안 믿던 사람인데. 예. 야. 부모님도 보내드리고 싶다. 예. 그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예.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런 면에서 하긴 하는데 제 믿음을 제가 또 있다 보면 되게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열매를 확인하고 싶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많이 온화해지고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집중도도 생긴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 계속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